자, 보이시나요? 지금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산 진해 보르네오 레드라는 S모종 진해의 번식에 성공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사실 진해 영상 외에도 이번에 산란스팀에 대한 간단한 팁도 영상에 담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진해 번식 영상 올릴 때마다 간단한 번식 팁 같은 거를 넣어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진해 번식한 영상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에스모 레드, 보르네오 레드라고도 부르죠. 걔들의 유체들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뭐 쫙! 워낙에 좁게 낳다 보니까 유체들이라서 크게 나왔고요. 자, 어미 개체는 애기들 버리고 숨었습니다. 어미 개체도 발색도 많이 빠지고 진짜 왜소해졌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왜소하진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질문 주셔서 간단하게 팁을 하나 남기자면, 이건 제 산란 세팅입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피클통이 들어있죠? 이 안에 물이 가득 차있습니다. 일반 물이고요. 보시면 숨구멍처럼 이렇게 나있죠? 자, 물그릇은 물이 빨리 나가요.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의 습도를 3알까지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전 통은 좀 환기가 덜 되는 통을 쓰는데, 환기가 좀 덜 되는 통으로 해서 이렇게 좀 습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걸 두고요. 그 다음에 산란굴을 하는데 도움되는 건 코르크보드도 좋지만 이 코코넛 부러진 거 깨트려, 일부러 깨트려서 쓰거든요. 이게 성공률 가장 산란굴을 완벽하게 팝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뚜껑 닫고 딱 저런 데 보면 어두운 데 있죠? 이 보석탱이 저런 데 위에 저런 데 받고 이제 세 알 정도 보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고 그대로 방치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방치해주시면 임신 안 한 개체도 무정란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알 낳는데 직방입니다. 이렇게 제 팁이고요. 뭐 큰 개체들은 당연히 더 큰 산란 세팅을 해주는 게 좋고, 그냥 인큐베이팅 수준까지 해줘도 좋습니다. 이거는 간이식, 아주 간단하게 산란 세팅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지금 뭐 제 개체들은 다 이 방법으로 번식이 되고 있다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진짜 이렇게 해서 알 안 나는 분들이 없어요. 무정란을 낳았지 알을 안 나는 것은 없었어요. 최고의 산란 세팅이죠. 일단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설명은. 이제 이렇게 유체들입니다. 얘들은 이제 한 마리당 3만원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 유튜브 구독자들께는 25,000원씩 분양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에스모 특성상 역시 여러 마리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주 크게 나오고 체형도 아주 이쁩니다. 아직 첫 피딩도 안 난 얘들이거든요. 발색 이쁘죠, 유체 때부터. 버터까지 유체 때부터. 네, 이렇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브리딩 성공 소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분리가 끝난 유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짤뚱하게 생겼습니다. 난 귀엽게 생겼죠? 얘들은 일단 제가 분양글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브리딩 성공했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분양을 할 예정이다 라고만 올렸는데, 하루가 뭐 10시간도 안 돼서 분양이 다 됐습니다. 저는 얘들도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열까 했는데 진짜 빨리 빼기 위해서 근데 금방 분양이 돼버렸네요. 아, 좀 아쉽지만 이제 또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더 할 예정인데, 이번엔 그러면은 주며느리, 동벌레, 해외종들로 한번 조만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이 진짜 두더지네요. 너무 잘 타고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네요.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영상이 너무 심심해지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서브크러스탈리스 코란 중인 녀석입니다. 보이시나요?
서브는 진짜 완전 벌써 다 죽었죠. 옆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토코기들이고요. 토코기들 있어도 알차를 품고 있습니다. 자, 트들링들은 지금 이 정도로 발달을 했고요. 한 9월 중순 정도면 분양이 가능한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뒷마무리가 아쉽죠. 유치들이 안 보여가지고.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그 인섹트 파이? 자,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거 뭐 지니한테 먹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꾸벅.